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역 인근에 위치한 춘일입니다. 이곳은 약기돌이 코스요리 전문점으로 닭의 부위별 활용법과 구이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식당입니다. 부산에서 식당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아직 부산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는 숨은 맛집입니다. 부산 투어 최종 10번째인 마지막 식당으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곳입니다. 셰프님의 전문성은 물론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일은 서면역 번화가 어느 좁은 골목길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외관 모습은 일식풍 인테리어의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토리현에 미슐랭을 받은 정말 유명한 닭구이 전문점이고요. 스승님께 직접 배운 한국인 셰프님께서 직접 매장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1부가 6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스 요리고요. 45,000원 세트가 있고 그 다음 끝나고 9시 30분부터는 간단하게 18,000원 가벼운 코스 요리, 그 다음 11시 30분이 라스트 오더 시간입니다. 이거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내부는 작은 공간에 전체적으로 어둡고 아늑한 느낌이었고요. 테이블 3개 정도에 바 테이블 8성 미만으로 소수 인원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예약이 필수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의 인당 45,000원짜리 코스를 하나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에피타이저 굴요리입니다. 샐러드도 같이 나오고요. 요거는 굴요리입니다, 여러분. 어우, 신선하다. 굴이 신선해서 비린맛이 적고 탱글탱글한 식감에 다른 재료들과 어울려서 상큼한 맛이 참 좋았습니다. 단백질만 섭취하니까 해산물 향이 정말 잘 느껴져요. 아, 맛있다. 다음 요리는 심해사바로 겉에만 살짝 그을린 초절임 고등어 회입니다. 이게 겉에 칼집이 나져 있고 위쪽에는 생강인 것 같은데 생강이네요. 생강하고 쪽파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겉에만 토치로 그을려져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엄청 신선합니다. 아주. 아무래도 고등어가 살짝 이제 비린맛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강하고 같이 먹는 것 같은데 너무 신선해가지고 뭐 비린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거 식감이 괜찮다. 마치 익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감이에요. 엄청 부드럽고 고등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 먹었을 때는 고등어향이 안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 지방의 부드러운 맛하고 그 고등어 향이 이제 은은하게 퍼져요. 아주 자극적이거나 비린맛이 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홍마구로 참치 등살, 일본말로 아까미다. 다음 나온 부위는 참치 등살입니다. 등심살이기 때문에 지방이 적고 육색이 이렇게 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소고기처럼. 아, 진짜 정갈하니 진짜 이쁩니다. 자, 생와사비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입에서 녹아버리네. 그냥 뭔가 한 입에 들어갔을 때 폭신폭신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게 씹으면은 쫙 사라져요. 흩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셰프님께서 구워주고 있는 부위가 닭 다리살하고 닭 엉치살이라 그래가지고 골반이 덮여있는 그런 살이라고 하는데요. 한 엄지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살인데 그게 이제 딱 두 개 나오거든요. 그 부위를 구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우실 때도 보시면은 부채 갖다가 이렇게 딱 세심하게 구워주시는 게 최적의 온도대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구우시는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 소스를 발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닭다리살입니다. 간장 소스가 묻혀져 있고 파프리카 가루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묻혀가지고 먹어볼게요. 너무 정성스럽게 구워주셔가지고 참숯에 직화로 구워주셨는데도 전혀 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구워주셨는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완벽하게 구우셨습니다. 와, 최적의 온도대가 나와가지고 씹었을 때 수분감도 살아있는데 이게 치아가 이렇게 부딪힐 때 짠득짠득한 끈적끈적한 느낌이 아주 끝내줍니다. 와, 쫀쫀하다고 하죠.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치아에 쫙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위에 이제 저희가 와사비랑 요거는 이제 일본말로는 톰부리, 한국말로 하면은 뎁사리라는 식물의 과실입니다.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얘의 별명은 이제 육지에서 나는 캐비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나는 모양과 식감이 캐비어랑 비슷해가지고. 예.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요거는 한 입에 드시면 맛있습니다. 재료가 모든 게 어우러지게. 알겠습니다. 다음 부위는 엉치살입니다.
한국말로 뎁사리 과실입니다. 육지에서 나는 캐비어라고 하네요. 와, 진짜 향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워주셨지? 겉에 그 껍질 있는 부분 살짝 이제 바삭하다가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네, 생와사비하고 이게 같이 잘 어울려가지고 아, 진짜 다양한 풍미를 내네요. 아 근데 진짜 부드럽네. 자칫하면 참 푸석할 수도 있는 이런 부위들을 너무 잘 구워주셨어요. 다 먹은 꼬치는 이렇게 잉어 입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시네요. 아 이거 재밌네. 잠깐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요 꼬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일하게 차가운 꼬치인 닭 안심 유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에 들어오는 신선한 닭 안심을 겉만 살짝 익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갑게 저희가 이제 소스에다가 저희가 5시간 이상씩 절여 숙성시킨 다음에 내드린 건데 보통 손님들 같은 게 안 익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부러 안 익혀드리기 때문에 신선하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한 입 다 드셔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닭 안심인데요. 이게 지금 100% 익어 있는 게 아닙니다. 겉에만 뜨거운 물에서 한번 살짝 담갔다가 뺀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위쪽에 이제 소스가 같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육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닭도 신선하면은 덜 익혀 먹어도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한 입에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와. 와 진짜 식감이 완벽한 포인트가 좀 잡혀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완전 생육이면은 그 여러분 식감 아시잖아요. 그 생고기 먹었을 때 그 식감. 근데 회 같은 걸 먹는 그런 식감이 아니라 먹을 때는 익어 있는 느낌이에요. 익어 있는데 이게 100% 익어 있지 않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진짜 먹었을 때도 닭 안심 자체가 지방질이 거의 없고 살코기 위주다 보니까 너무 오버쿡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푸석한 식감을 내는데 이거는 살짝 덜 익히다 보니까 먹었을 때도 이 안심의 그 부드러운 식감을 다 느끼면서 이 소스랑 궁합이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놀랐고 그 온도대를 정확하게 딱 잡아주신 게 그 느낌으로 다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만족스럽네요 진짜. 그나마 저희 춘일에서 이게 좀 많이 널리 알려져서 손님들 이제 좀 유비끼는 좋아하시고 많이 찾으십니다. 이건 닭목살 소금구이고요. 이거 이제 드시기 전에 밑에 라임에다가 좀 문지르셔서 라임 즙을 묻혀서 드시고 여기 옆에 보이는 게 유주고추라고 유자 껍질이랑 청고추랑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요거를 양배추에 살짝 올리셔가지고 입가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닭 목살입니다. 닭 목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하고 아래를 일자로 내리쳐가지고 그 살만 발라가지고 그걸 한번 커팅하고 겹겹이 쌓여있는 거를 구워주신 겁니다. 치킨에서도 닭 목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그 식감이 얼마나 맛있는지. 요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금간이 너무 적절하다 이거. 이거는 와 이거 진짜 탱글탱글한 식감이 이거는 미쳤습니다. 야 그 작은 닭에서 지금 부위마다 식감을 다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굽기 온도도 다르고 부위마다 탱글탱글하고 또 어떤 거는 부드럽고 어떤 거는 또 쫀득쫀득하고 막 쫙쫙 달라붙는 식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데 야 닭목살 식감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자 그리고 마지막 먹고 나면은 양배추에다가 유주코쇼 이렇게 이제 입가심을 하면 됩니다. 와 유주코쇼 맛있다. 달달하면서도 유자향. 요 꼬치는 닭 연골인데 닭 연골은 크게 보통 소비자분들이 드시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가슴 연골이랑 이제 닭 다리에 있는 연골. 저희가 보통 통닭 먹을 때 있는 요 제일 위에 예. 부분. 그 연골들. 요거는 이제 가슴 연골은 일본 말로는 이제 끝이 이제 화살 촉을 닮았다 가지고 야갱 난고추라고 그러고요. 화살 촉. 예. 요거는 이제 닭 무릎 주위에서 요건 희자 난고추라고 그러거든요. 야 이제 가슴 연골 같은 경우에 살이 별로 없어요. 예.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물렁뼈에서 씹는 느낌이지만은 그 닭 다리 연골 같은 경우에는 살 좀 더 어느 정도 있고 식감이 딱 재밌어가지고 딱 맛있게 살 뼈 물렁뼈가 씹히는 그런 식감이 나고요. 그리고 씹히다 보면 이제 특유의 이제 또 물렁뼈라든가 그 물렁뼈 주위에 있는 지방 때문에 약간 느끼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위에 약간 매콤한 소스를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잔파를 올려드려가지고 조금 더 느끼함을 잡아줄게. 저희가 잔파를 좀 일부러 듬뿍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예. 한번 요거 같이 한 입에 드시면 요거 맛있습니다. 아시겠죠? 닭의 연골입니다. 간장 소스하고 위쪽은 살짝 매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식감 좋다. 100% 연골이 아니라 살코기 함량이 높고 중간중간에 알갱이 연골들이 씹힙니다. 그래서 식감이 부드러운 식감하고 연골의 이 오독오독한 그 식감 두 가지를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이 간장 소스도 적절하게 활용돼가지고 간이 딱 맞습니다. 제 가게에서 제가 감히 좀
자부심을 갖고 내고 저희 가게 쯔꾸네입니다. 쯔꾸네라는 건 이제 닭을 모든 부위를 가게마다 만드는 방법도 아닌데 저희는 오로지 닭만 놓고 닭 모든 부위가 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놓고 갈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가게 쯔꾸네가 다른 가게보다 조금 더 남다른 게 보통 쯔꾸네는 소위 알고 계신 게 계란 노른자나 뭐 소스에서 풀어서 찍어 드시는 건데 저희 선생님께서 이걸 이름 붙이기에 이제 요후 쯔꾸네라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지게 하자면 약간 서양풍? 서양식 쯔꾸네인데 다른 데랑 다르게 저희는 이제 흰자를 저희가 익혀가지고 이렇게 소스 위에 올려드렸고요. 예.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식여자랑 같이 붉은 식여랑 같이 섞어서 위에 또 이렇게 뿌려드렸고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플레이팅이 약간 좀 서양 느낌 나는 이런 플레이팅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재미로 요즘에 제가 드시라고 이제 요거를 이제 드실 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쯔꾸네를 넣고 빼서 피망이랑 같이 씹어드시면 요거는 이제 고독한 미식가에서 고로상이 나왔던 그 장면에서 손님들 보셔가지고 네. 많이 찾으시길래 요거는 이제 제가 좀 한 번씩 재미로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요렇게 그냥 드셔도 저희 쯔꾸네 맛있고 같이 드시면 맛있고 뭐 저희 쯔꾸네는 어떻게 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닭에서 나오는 이제 이쪽에서 사용하는 부위들을 전체를 다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갈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소스가 지고요. 약간 서양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셰프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네요. 먹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그냥 먹는 방법이 있고 피망에다가 이제 같이 곁들여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맛을 한번 동시에 느껴보려고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 피망에다가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최근에 먹었던 갈아져 있는 고기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습니다. 와 그 연골의 오독오독한 식감도 살짝 느껴지면서도 고기 너무 부드럽고 지방도 적절하게 활용이 돼 있었고 이 위쪽에 이 소스들이 환상의 조합, 이 복합적인 풍미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 피망에다 이렇게 먹어볼게요 한번. 와 와 이거를 왜 추천해 주신지 알 것 같아요. 야 식감이 죽여줍니다 아주. 이건 이제 마지막 꽃이 안심 치즈인데 저희는 이제 닭 안심 위에다가 고다 치즈, 퐁듀 치즈, 그리고 그라노 파다노 치즈 세 가지 치즈 올려드리는 겁니다. 치즈 따뜻할 때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심은 저희가 미디엄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온 부위는 이제 안심 구이인데 위에 치즈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고다 치즈, 체다 치즈, 그다음 그라노 파다노 이렇게 세 가지 치즈가 들어가고 안심은 미디움으로 구워주셨습니다. 마지막 꽃입니다. 맛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안심 식감이 와 너무 맛있다. 부위의 그 적절한 그 구이마다 그 부위마다의 그 온도대 굽기 방식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완벽하게 구워주셨어요. 이거 이제 닭 간으로 만든 파테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이제 푸아그라처럼 간을 저희가 이제 파테처럼 만들어가지고 비스켓이 올라간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소함이 있는 거라서 그냥 저희가 이제 파테를 발라드렸고 요 크래커 같은 경우 약간 단맛이 돌아가지고 요게 이제 레드페이퍼를 같이 한 거 올려드린 거거든요. 예. 요거를 먼저 드시고 얘를 드시고 나면은 조금 맛있을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마지막 약간 디저트 개념으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닭 간으로 만든 파테입니다. 진짜 저 처음 먹어봅니다. 이거는 와 곱게 갈아져 있어가지고 일단 딱 들어갔을 때 그 차가운 느낌이 나면서 약간 크리미하면서도 닭의 비린맛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하나도 안 나고 내장향이 없습니다. 이게 내장향이 아니라 뭔가 그 요리 음식이 돼 있는 그런 맛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나온 부위는요 닭 목살이고요. 그러니까 딱 쉽게 설명해서 닭 감자국입니다. 감자국인데 좀 진득하게 이렇게 끓여가지고 버섯하고 목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맛이 삼계탕하고 그 다음 감자국이 같이 섞여 있는 맛이고요. 굉장히 진합니다. 와 진짜 감칠맛이 살아있네요. 아주 야 안 드시지 않았어요? 손님은 워낙 토마토를 이렇게 곁들임으로 내드리는데 토마토를 워낙 안 드셔가지고 토마토를 저희가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당도가 높은 토마토 따로 설탕물에 절이지 않고 진짜 정말 당도가 높아요. 예. 그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습니다.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한 개. 아 시그니처가 다음 나온 부위는 치킨 가라아게입니다. 치킨 튀김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하고 같이 나오고 토마토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우와 야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지?
안에는 기가 막히게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겉에 이 튀김에서도 풍미가 같이 나오니까 미쳤습니다. 진짜 이거 말로 표현하기 힘드네. 먹었을 때 그냥 딱 폭신폭신하면서 야, 이 튀김하고 그 안에 부드러운 조화가 기가 막힙니다. 왜 이 업장에서 시그니처라고 하는지 이제 맛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토마토 달다. 자, 여러분 마지막 쓰지 오뎅탕입니다. 진짜 정성이 진짜 헬마를 이렇게 만드는 비주얼이다. 쓰지에다가 이거는 소입니다. 소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나온다. 셰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손님이 2차를 못 가게 하는 게 이쪽의 철칙이라고. 진짜 완벽하다. 여기까지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역 인근에 위치한 춘일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최근에 먹었던 약기돌이 닭구이 전문점 중에선 감이 최고라고 생각될 정도로 만족감이 높았고요. 서울권에 없는 게 정말 아쉬울 정도로 셰프님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저도 식사하는 내내 너무나 배울 점이 많았던 식당이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코스 요리로 나오고 차가운 다간식 요리처럼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입맛에 맞지 않는 몇 가지 음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격대 또한 너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 좋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데이트 코스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 미식을 즐기기에 충분히 합리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식당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